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날씨도 추운데 오늘 이렇게 어저께 또 철야정진이라는 수행을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특별히 성도제의 날을 맞이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조용히 여러분들의 지금 또 나눠준 종이를 가만히 놔두시고 조용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주셔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행복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을 자주 느끼면서 사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입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한 것은 삶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점검해보라는 신호입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오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며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집중력이 저하되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인간관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는 무엇보다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지내거나 산책을 하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는 바쁘거나 마음이 산란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것저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내면의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한가롭고 평온하고 순수해져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며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곧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행복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좀 진하게 해놨습니다. 그 처음에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은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고 기쁨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뭘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행복을 느껴야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의욕이 생기게 되고 무기력해지지 않냐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했습니다. 왜 병이 생기느냐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이 내 생활이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생활이 즐거우면은 기쁘면은 늘 환희로우면은 병이라는 것은 오지를 않죠. 병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가 먹는 것에서도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같이 공기가 탁해서 오는 바이러스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환희로우면은
모든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내 자신 속에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면역력을 키우지 못하고, 왜 키우지 못하느냐?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요새.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에 대해서, 골치 아픈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고 전부 다 뭐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환희로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 나에게 뭐가 준다? 병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병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병을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온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늘 타인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바깥에서 원인을 찾죠. 모든 것이 내가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밑에도 나오자, 이 행복을 느끼지만 하면 뭐가 떨어진다? 일의 능률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또 뭐냐?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다. 내면의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절에서 이야기하는 불성의 소리죠. 양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조용히 주무시기 전에 조용히 자기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순수한 성품 속으로 나 자신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서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 밑에 나오죠? 내면의 소리는 바쁘거나 마음이 산란하면 들을 수 없다. 또 뭐 하면은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들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함께 마음이 여유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과의 계산하는 방법,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계획하는 것,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무심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이, 내 나라는 생각도 없고 모든 생각을 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마음이 되면은 밑에 나오죠. 한가롭고 평안하고 순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그냥 뭐만 있어야 된다? 주시하는 자만 있어야 된다. 보는 자만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심코 보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무심코 보더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며, 또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며,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게 된다. 그러니까 저녁에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 5분이라도 조용히 잠자리에 누우셔가지고 무심코 자기네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조용히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냥 무심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 나의 참모습,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하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기면은 성도했습니다. 성도라는 게, 도라는 게 뭐냐면은 길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성한다는 이야기고 성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도 제일이잖아요. 성도. 부처님께서
도를 이룬 날입니다. 우리도 오늘 도를 이루는 날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죠. 성도라는 단어가 뭐냐? 나의 인생을 내 스스로 이루어 가는 길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진정한 자신을 만나면 행복을 되찾게 되어 있다. 도라는 것은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지 타인이 걸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가 왔지 타인이 걸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친구하고 올 때도 내가 걸어온 것이지 친구가 걸어온 게 친구는 친구가 걸어간 것이고 내 몸이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나이 이 연세까지 나이까지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길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것.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 내가 나의 길을 완성해내야 된다는 것. 성취해나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누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고 누구에게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은 내 스스로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완성해야 되는 것이고 성취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밑에 보면 나오죠. 부처님께서는 몇 년 동안? 예? 몇 년요? 6년이요. 여러분들 그 칸을 한번 여십시오. 그래, 온갖 수행하는 끝에 오늘, 이날, 동쪽에 빛나는 샛별을 보고 세상의 모든 현상과 물질들이 인연에 생긴다는 인연생기입니다. 원인이 있고 인이 있으면은 거기에 상대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있잖아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 태어났습니다. 앞에 있는 이 꽃은 암술 수술이 있기 때문에 또 태어나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집을 만들 때도 나무와 여러 가지 돌과 세멘트와 이런 것이 있어야 기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상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원인과 상대로 인해서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나는 이런 사실을 인과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몸도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인연의 부모님의 아버님 어머님 만나는 인연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부처님께서는 이 6년 동안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다? 아,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원인과 상대성에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인연을 잘 만들어 갈 때 내 길을 걷잖아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자기 인연을 잘 만들어 갈 때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가 나오냐. 행복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병고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게 보니까 아
나의 인생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길인가를 자각하신 것이죠. 샛별을 아침에 날마다 샛별이 뜨는데 그날 12월 8일 오늘 새벽에 샛별을 탁 보면서 아 나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자각하는 날입니다. 아 나는 이런 인생을 걷겠다. 어떤 인생? 끝없이 주는 인생. 타인을 깨우쳐주는 인생. 타인에게 참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간다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일러줘야 되겠다. 이런 인생을 나는 살아가겠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자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면은 지금까지 당신을 부처님을 추앙하는 추모하는 부처님을 공경하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끝없이 나의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숭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들이 진정한 인생, 부처님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육체가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셨고 나이가 들었었고 또 병고를 겪으셨고 그래서 끝내는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태어났고 늙어가고 있고 병을 앓고 있고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겠다? 부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다 마음 먹으면은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뭐냐?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위에서 살아가겠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은혜를 주는 인혜를 우리가 내가 태어남으로써 부모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물들의 은혜를 입었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키워줬고 일러줬고 나를 갖다 다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기도 하고 슬프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 모든 일이 일어났잖아. 이러한 것들이 다 나를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이렇게 성숙을 시켜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자연에 대해 자연의 만물에 의해서 우리도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공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래서 공기를 맑게 해주고 물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목숨을 이어가게 해주고 쌀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게 해주고 고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존재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를 아는 것이고 은혜로운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뭘도 찾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처님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다 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했잖아.
여러분들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있느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꽃이 있지만 이 꽃이 똑같은 꽃이 있느냐? 똑같지가 않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지만은 비슷하지만은 비슷할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꽃이 아니에요. 우리도 비슷하지만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쌍둥이 보면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게 부처님께서는 나의 위대함을 깨달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훌륭함을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어떤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훌륭함을, 자신의 어떤 똑똑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누구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그러고 누구에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위대함을, 훌륭함을, 주체성을 자각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그러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상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일 가까운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모든 여러 가지를 를 갖다 조언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대가 뭘 원하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그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가르침과 조언을 해준다면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존경해 줄 거고 존중해 줄 것이고 나를 위대하게 볼 것이고 아 당신은 나보다 똑똑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에인가 나의 의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의지하도록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어떻습니까? 학교를 다니든지 뭐 하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필요한 어떤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그 나이에 맞춰서 국민학교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어른이 되면은 어른의 그 나이에 맞춰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맞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또 어떤 것을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내가 젊을 때부터 꾸준히 갖춰나간다면 우리 자녀는 결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부모님은 현명하신 분이야. 똑똑하신 분이야. 지금도 내가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우리 부모님께 인생에 가르침을 나는 구해 나의 인생의 지혜를 부모님께 가르침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떻게 나 자신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바빠서 아니면 무슨 이유를 들어가지고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하는데 없으면 한 시간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은 한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점심 때 10분이라도 여유 있을 때 어딘가 거기 내가 누구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뭔가를 구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하고 또 친구를 만날 때는 누구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그 친구가 하고 있는 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 고뇌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지혜를, 지식을 가지고 가서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면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아 너는 당신은 참 똑똑해 너는 내 친구로서 언제나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스승이 되고 당신 아, 너는 참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타인의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뭐냐 타인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거, 이익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나 자신의 아름다움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려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느껴야 되잖아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했던 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뛰어난 것들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경험은 좋은 거고 내가 하는 경험은 별 볼 일 없는 거고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잘 활용을 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뭐가 된다?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여래가 되는 것이고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붓다가 된다는 건 여래가 된다고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보던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 보더면 우리는 경험이 많습니다.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뭘로 지혜로 바꾸어서 나만이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체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펴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내 나 스스로의 경험과 체험이 위대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남의 떡은 커 보이지만은 내 떡은 작아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걸 부러워할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다룰 줄 알 때 위대해지고 훌륭해지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공경해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위대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때 타인들이 아, 당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나의 견해가 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공경하게 되고 그래요. 부처님도 하신 게 일이 그거잖아요. 좋은 말씀, 다 타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열애가 아니다, 붓다가 아니다.
이런 낮은 생각, 하열한 생각, 못난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진정한 행복의 세계를 열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 각자 각자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또 우리 달마대사 이야기를 갖다 해놓고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소림사에서 몇 년요? 예? 예, 우리 보살님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구만요. 9년 동안 면벽수행을 했다 했습니다. 면벽수행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이 면벽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좀 오해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닙니다. 밑에 보면 이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곧아서 일체의 집착과 편견을 떨쳐버려야 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개송이 있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에서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거나 구하는 헐떡거림이 없어서 그래서 내심 무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벽이라면은 그냥 무심 그냥 앉아가지고 벽 바라보는 게 면벽이 아니고 어떻게 할 때 면벽의 도리인가를 여기서 밑에 이제 개송으로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면의 마음에서 헐떡거리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구하죠. 뭘 갖다가는 해달라 요구합니다. 커피 끓여와라. 또 나 담배 피는 사람은 아 담배 한 대 불 붙여달라. 아니면 뭐 이불 깔아달라. 여러분들 우리 저 자녀들한테도 많이 하잖아요. 양말 빨아달라, 옷 빨아달라, 어머니한테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라면 간식부터도 과일 깎아달라, 뭐 라면 끓여달라 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배고프면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먹고 싶으면은 자기가 깎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손이 없나요? 발이 없나요? 입이 없나요? 근데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해주지 않으면은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해 하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양말은 벗어가지고 아무 때나 던져놓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부모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버릇을 들여놓고 나이 들어가면은 양말은 어디? 세탁기에 여라 이렇게 나죠. 어릴 때는 양말을 아무 때나 벗어놔도 인정해주고 괜찮다 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그때다 어디다 갖다 세탁기 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교육을 시켜놓고 올바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올바른 교육을 안 시켜놓고 커지니까 올바른 교육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 반항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우리는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깊이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번 생만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생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이 증발되면은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 분자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늘로 쭉 올라가가지고 그 물 분자들이 끝내는 모이면은 먹구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물이다 하잖아요. 비라고 하지만 모이면 물이 되잖아요. 물이다 하는. 그 물이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게 돼. 햇빛이 비쳐가지고 하게 되면 물이 올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 윤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죽는다 해서 다음 생이 없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와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유명한 가수들 같은 이 사람들, 또 연주자들, 뭐든지 하나의 특기가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은 보기에는 아 이번 생에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해적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스케이트 같은 것도 뭐 요새 평창올림픽 하잖아요. 이런 데 이상화 선수, 심석화 같은 이런 선수들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이번 생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애초에 전생에부터 나는 다음에 이런 선수가 돼야 되겠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기도 이번 생에 와서 금메달도 딸 수 있고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끊임없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우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늙으니까 손자한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딸한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몸에 걸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빨고 요리하고 먹을 수 있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러는데 누구에 의해서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한테도 어디입니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해라. 먹고 싶은 거 과자 너가 사다 먹어라. 용돈은 돈은 줘야죠. 사다 먹어라. 과일 먹고 싶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서 꺼내서 깎아 먹어라. 그런데 우리는 어린애들을 보면은 아유 손빌까 다칠까 무서워서 어떻게 됩니까? 깎아주잖아요. 다쳐봐야 조심하게 돼 있어요. 경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넘어져 봐야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을 깨봐야, 다쳐봐야, 아,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조심조심 다뤄야 되겠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해달라 하지 마십시오. 해줄 수 있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늘 내면 속에서 상대에게 이런 걸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을 주려고 하지 사랑을 구하고 갈구하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스승이 되면은 상대는 나에게 존경심을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하지 마십시오. 해주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의 아까 말씀드렸죠. 일거일투족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위를 갖다 자기 꺾을 수 있는데 깎아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양말은 아무 때나 던지는 게 아니라 세탁기에 갖다 열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설 수 있도록 하면서 해야지 여기서 구하지 말아야 될 구하지 말아야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아 나라는 사람의 주체성을 확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자에도 존중할 존자입니다. 그리고 느낄 감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요새 책에도 나왔죠. 많이 나왔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자존감에 높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에겐가 기대하고 구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개성에 보면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옳다, 그러다, 잘났다, 못났다 등의 모든 분별심과 차별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외식 재연했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에 우리는 눈이 바깥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돼 바깥 사물을 보면서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길다, 짧다 모든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 같은 거 입었어도 옷을 잘 입었다, 못 입었다, 화장을 잘했다, 못했다, 키가 작네, 크네, 쓸모없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형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필요성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꽃도, 촛불도, 종이도 모두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나무도, 돌도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리고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예쁘면 예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다 이 세상에 쓸모 없는 존재가 없어요. 다 필요한 존재고 쓸모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의 판단을 가지고 잘났네, 못났네 할 자격이 판단할 권한이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필요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봐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 못났다, 잘났다 그렇게 판견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모두 다 그때 쓸모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굴러다니는 돌도 담을 쌓을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우리는 가다가 보면 필요 없는, 내가 보면 나무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저 산에 있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존재를 알 때 뭐니까 재연을 신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비 분별의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비 분별을 내 마음 일으키기 때문에 못난 것이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인데 못나게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들인데 또 지금은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명한 정치인이 돼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옛적에 여기 뭐 부산에서 변호사 할 때 별 우리하고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별 볼 일 없다고 저 사람 못났어 하지만은 그 못난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관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훌륭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들의 위대성을 자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될 때 우리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저 담벼락까지 튼튼하여 온갖 유혹이 헛된 것임을 자각하고 현혹되지 않을 때 심여 장벽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물에 대해 옳니 그러니 잘하니 못하니 모든 시비 분별을 내 마음속에서 다 놓아버리면 이래면 됩니까? 내 마음이 뭐 되나 담벼락 꽃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잘한다, 못한다, 모든 시비의 마음을 갖다 기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의 행동에 대해서 싸울 일이 없잖아요. 불평, 불만을 가질 일이 없잖아요. 내 할 일을 잘 하게 되면은 타인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아름다움, 나의 훌륭함으로써 상대를 감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다른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나의 훌륭한 모습으로 훌륭한 말로 저 사람을 감화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장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나쁜 행동을 할 때 누구 때문에 하는데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정도로 나약해지고 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만큼 뭐가 약하다? 내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훌륭함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훌륭함을 믿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죠. 장벽과 같습니다. 어떠한 나 자신을 못나게 하고 나 자신의 위대성을 손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어디입니까? 나는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친구가 어디 가자? 야 오늘 나 좋은 물건 사는데 말이야 백화점 가자. 아니면 좋은 옷 사는데 어디 가자. 이런 데 가면은 아 나는 지금 바빠서 못 가네.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따라가가지고 그 친구 하는 거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게 일어납니까? 크, 부럽다. 나는 어떻게 우리 신랑이 우리 자녀들이 왜 나한테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지 않은가? 원망한 마음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를 탓하게 되잖아요. 가족을 탓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를 원망하게 되잖아요. 지 자랑하려고 나를 끌고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다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의 자존감을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의 위대함을, 훌륭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뭐냐? 내 마음이 장벽과 같이 돼가지고 온갖 유혹이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나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주체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타인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남편을, 아내를 누가 선택했냐? 내가 선택했거든요. 그래 놓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기를.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은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선택에 대해 자기 선택을 해놓고 내 선택이 이게 아니네 하지만은 아니대가 아니죠. 눈에 콧깍지가 끼었을 때는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현혹이 됐다. 그 사람의 진면목, 참된 면목을 보려고 하지 않냐고 그 겉모습에 우리는 현혹되기 때문에 어디 되느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의 주체성, 자존감이 훌륭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내 내면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내면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내면을 제대로 살피는 사람은 타인의 내면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늘 타인을 알려고 그러지 자기 자신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병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타인에 의해서 슬픔을 당하고 나는 당신에게 잘해줬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나를 아프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은 현명해지십시오 하고 타인이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깨우치라고 하는 망치로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세요 하고 망치로 두드려주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러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부른 것이고 내가 초대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누가 부른 게 아니고 내가 초대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겪어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뭐 해다? 내가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모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등불의 역할을 하도록 나침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늘 깨우쳐야 됩니다. 그럴 때 밑에 이야기하죠. 비로소 그대는 당신의 인생길을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히 입도 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길을 진정으로 어느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했습니다. 그럼 출연한 값을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때, 나를 찬탄해 줄 때, 나를 위대하다고 숭상해 줄 때, 아, 나는 의미 있는 생을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고, 스스로가 내보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 가히 입도인 것입니다. 나의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나의 길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든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내 내면을 아는 사람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모두가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눈 쓸 수 있다는 것도,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만질 수 있다는 것도,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주어지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고통이 주어질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그게 망했을 때 내가 세상을 갖다가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병,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 어떻게 했는데 원망하잖아요. 원망할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 속에서 나의 아름다운 면을, 나의 훌륭한 면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아름다, 내가 아름다워질 때,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타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나의 훌륭함을, 나의 위대함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광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줄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나의 훌륭함을, 위대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베푸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들의 등불이 되도록, 나침판이 되어서 그들의 길을 가리키는 그런 지혜를 주는 훌륭한 자원이 나 자신 안에 갖춰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꺼내어서 쓸 줄 아는 사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훌륭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다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 좋은 자산을 잘 활용하시고 또 늘 나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공부를 꾸준히 노력하시면서 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행복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어서 나를 리더로서 스승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내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할 때 나의 인생은 열애가 되고 부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늘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